청문회에 출석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최순실 씨를 학교에서 두 차례 만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.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도 두번 정도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. 최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. 이전 총장은 그러나 정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를 두번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.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학한 뒤 이곳 본관에 있는 총장실로 찾아와 최경희 당시 총장을 몇 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해 가을 처음 찾아와서는 당시 휴학 중이던 정유라 씨의 학교 문제를 논의했고, 그 다음에는 올해 4월에 만났다는 것. 딸과 잠시 같이 와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다니겠다고. 최 씨의 방문 연락은 비서실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. 오신다고 비서실로 연락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판단하고. 의원들은 평범한 학부모라면 어떻게 총장을 만날 수 있겠느냐면서 질타했습니다. 최전 총장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자 기흥 CC 소유주인 김장자 회장과 만난 사실도 털어놨습니다. 두 차례 정도 그 최고위 과정에서 제가 항상 축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때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. 그러나 김 회장과 골프를 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.